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난주를 고비로 해서 3분기 실적이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걸 중간 점검 한번 해보고 4분기 좀 앞서가지만 4분기 얘기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제 대기업들은 대부분 마무리를 했는데 좀 뭐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초평을 해보자면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둘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닝 쇼크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좀 안 좋은 얘기부터 해드리겠는데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지만 실적 컨센서스 대비 10% 이상, 즉 평균치보다 10% 이상 좋게 나오면 우리가 서프라이즈해서 기분 좋은 얘기라 좋다라고 하고요. 10%가 생각보다 덜 나오면 어닝 쇼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쇼크 기업이 훨씬 많았다랄 정도로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쇼크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으나 현대차가 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네. 뭐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했거든요. 한마디로 충격이었죠. 네. 목요일 날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경제지 종합 뉴스 채널 같은 데서 예. KBS 같은 데서도 거의 탑으로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 뉴스가 어제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 경제지에서도 여전히 탑에 계속 자동차 얘기 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 현대차의 어닝 쇼크는 쇼크라고 얘기하기 부족할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닝 쇼크 수준이 무려 69%입니다. 그러니까 100이 나올 줄 알았는데 30밖에 안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영업이익의 뭐 76% 증가를 많이 타이틀을 잡지만 그보다는 69%만큼 이익이 안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더 충격적이다라고 보여야 되겠는데요. 컨센서스 대비 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2018년 표가 여기 빨간 줄을 초생했던 것이 당초 예상치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안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번 실적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인정하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걸 제가 그대로 적어드리겠는데요. 월드컵 마케팅 활동을 확대됐다는데 이게 언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에어백 제어기에 리콜이 있었고 엔진 진단에 신기술 적용, 이거 신기술 적용하는 거 매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업데이트하는 건데요. 이거 갖고 뭐가 이렇게 크로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찌됐건 이거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뭐 몇천억, 7천억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기우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나오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너희들 뭐 했냐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애널리스트들도 워낙 잘못했죠. 이거 애널리스트들, 너 증권, 현대차에서 뭐라고 했지만 증권사 이거 잘못한 거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의 뭐라 할까요? 소통 자체, IR팀이 뭘 했는지 전혀 뭐 윗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받아 적은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이 그림은 현대차의 2018년에 이익 전망치의 18개월 추이거든요. 네. 이게 18개월 동안 꾸준히 내려왔다는 얘기죠. 늘 말씀드리지만 뭐 단순하게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위에 초록색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계속 압도적으로 빨간색이 많은 것 자체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식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지 않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정말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거 보여드리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대한민국의 그 시가총액 3, 4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현대차 그룹은 대한민국의 2위 그룹인데요. 16개인가요? 최소 16개, 뭐 15개, 16개의 기업이 지난 일요일, 금요일부터 해갖고요. 네. 오늘까지 해서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부분이 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늘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매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예. 이 중에서 한 군데, 두 군데 제외하고 여전히 매수견을 갖고 있고 목표 주가만 내렸는데요. 하여튼 이게 앞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단 공매도 제도가 쉽지 않은데요. 네. 내년부터 공매도가 좀 활성화되면 투자 의견이 많이 바뀔 겁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16군데나 이런 대한민국 내놓으라는 증권 기업이 목표 주가 내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믿거나 안 믿건 간에 제가 머리에 털 나고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 12만 원대까지 뭐 내려가 있더라고요. 네. 주가. 예. 한번 현대차에 대해서도 주가 흐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쇼크였잖아요. 네이버는 그나마 현대차에 대비해서 양반이거든요. 12% 정도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지난 4분기부터요. 작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영업이 감소되고 있는데요. 이거 네이버 측 얘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바일 성장의 둔화랑
국내 경제 위축, 자회사 라인의 투자 증가로 인한 영업적자 영향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맞죠? 이거 뭐 다 틀린 얘기 없겠는데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경제 위축 몰랐나요? 초등학생부터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무슨 갑자기 이걸 갖고 이유를 대는지 모르겠고요. 자회사 라인의 투자 증가 영향? 이거 투자 증가 이거 없다는 걸 말을 누가 몰랐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건 답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솔직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동영상 문화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완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2018년, 19년 EPS 전망치, 이건 두 해 같이 보여드리겠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 우상향하는 쪽에 가서 뭔가 놀아야지 네. 답이 나온다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이런 연속적인 어닝쇼크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현대차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 그러면 증권업계에서의 투자 신뢰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는요. 지금까지 해서 14개인가요? 16개에서 2개 빠졌는데 지금 이걸 제가 새벽 6시 반에 집계했거든요. 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모르죠. 어찌되었건 14개 증권사가 지금 목표주가 줄을 하향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태어나서 처음 봤다. 그만큼 현대차랑 네이버는 대한민국 탑10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지금 목표주가 주로 하향하는 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IR이나 증권회사 기업의 활동이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잘못돼 있다. 예. 이거 뭔가 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어닝쇼크를 기록한 현대차나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는 전반적으로 어닝쇼크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 빼고는 실적 그렇게 기대해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제자리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SK는 제외했을 경우 말씀드립니다. 합으로 이걸 다 포함하면 11% 정도 이익이 늘어날 거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끝까지 다 가보면 제가 봤을 때 한 자릿수 때 중반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영업이익은 지금까지 보면 그나마 플러스 0.4%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다 발표되면 다 상장에서 다 발표되면 제가 봤을 때 상반기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예. 3분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시장에선 벌써 이제 4분기 컨센서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 때문에 이미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라도 예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간단하게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3분기가 그나마 4분기는 이제 계절주이기 때문에 3분기도 좋거든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3분기 눈높이 낮아지고 있고요. 4분기가 아래쪽인데 하방 4분기도 좀 내려가고 있는 것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 이게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것도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전망치 자체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건 좀 어렵다라고 일단 이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느낌적인 느낌을 봤다면 네. 수치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건 4분기만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 곳 이상의 이익 전망이 있어야지 소위 평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군데를 하는데 이게 대충 우리나라에 한 160개 기업 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봐야 200개라고 얘기하겠는데요. 9월 23일 기준으로 한 47조 정도 영업이익이었는데요. 지금 46조 6천억이니까 또 한 달 만에 8,600억 거의 1조 예. 정도가 또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부분의 섹터가 공통점입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OCI 주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개장 후에도 이런 수치를 갖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달 전 대비요, 변동률이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큰 거는 늘 말씀드렸지만 피해야 될 것입니다. 피해야 될 거. 네. 죄송하지만요. 지금 보시면 OCI가 42% 나왔죠. 하나투어가 37%.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 대비 낮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 폭, 한 달 전 대비 폭입니다. SK카이스가스가 35%에서 롯데케미칼까지 10.6%. 물론 요즘 롯데케미칼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 추세를 보면 떨어지고 있다. 네.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일 경계하는 게 또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향 조정이 또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간단 명료하게 정리 이렇게 주셨고요. 앞에서도 4분기 이익 전망이 그래도 좀 올라가는 데서 놀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올라가는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섹터도 아마 10개로 나눕니다. 워낙 그 전세 기준이 11개인데 우리나라 15개, 20개라도 더 구체적으로 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 상향되는 섹터를 제가 굳이 찾은 네 개의 섹터를 굳이 찾자면 네, 굳이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찾았더니 네 개가 보인다. 이건 그림으로 딱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오른쪽 위로 꼬리가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어찌 되었거든요. 진한 파란색이 3분기고요. 까만색이 4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철강이 3분기, 4분기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미디어는 3분기 내려갔지만 4분기 그나마 위가 자세히 보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자세히 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디스플레이가 절대 규모가 작아서 그렇죠. 절대 규모가 작았죠. 3분기, 4분기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이건 뭐 LG 디스플레이 적자 축소 뭐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흑자 전환 때문에 그렇고요. 통신 서비스는 3분기는 이제 많이 올라서 쉬고 있는데 4분기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네. 그 정도. 섹터는 4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워낙 시장 상황이 안 좋고요. 실적도 안 나오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적, 4분기 실적 벌써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4개 업종군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